자, 첫 번째가 쌍꺼풀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눈은 커 보이고 싶은 분들.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쌍꺼풀이 충분히 있는데 눈이 작아서 절개를 크게도 하며 어색할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원치 않게 해서 이를 뜨려고 이마 근육을 자꾸 쓰시는 분들이 이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남자도 가꾸는 시대가 되다 보니 남자분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피부과에 남성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 중에 쌍꺼풀 없이 눈이 좀 커져 보이고 싶어요. 즉, 무쌍눈매 규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입니다. 무쌍눈매 교정술은 보통 남자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남자가 쌍꺼풀이 있는 게 어색하고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눈매 교정술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눈매 교정술이라는 것은 속눈썹이 나 있는 아랫눈꺼풀과 윗눈꺼풀 사이를 넓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인 안검 거상근의 끝부분이 막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막이라고 하고 이 근막을 줄여주는 수술이 바로 눈매 교정술입니다. 즉, 근막은 눈 뜨는 근육과 눈꺼풀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줄여줌으로써 근육이 같은 만큼 수축을 해도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목줄을 조금 짧게 잡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힘을 줘서 눈을 뜨면 심한 안검 하수가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뜰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떴을 때와 아무 생각 없이 떴을 때랑 눈 크기가 다르게 되는데 바로 눈매 교정의 목표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떴을 때더 많이 떠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까만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 더욱더 많이 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쌍 눈매 교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눈매 교정이 과연 쌍꺼풀 수술 없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눈매 교정은 쌍꺼풀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꼭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윗 눈꺼풀의 결막을 통해서 눈매 교정을 시행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쌍 눈매 교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쌍 눈매 교정이란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여성분들도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가 쌍꺼풀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눈은 커 보이고 싶은 분들.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쌍꺼풀이 충분히 있는데 눈이 작아서 절개를 크게도 하며 어색할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원치 않게 해서 이를 뜨려고 이마 근육을 자꾸 쓰시는 분들이 이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마 근육으로 주로 눈을 뜨니까 주름이 많이 잡혀서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마에 힘을 원치 해주니 이마 근육을 마비시키면 바로 눈이 너무 작아져 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무쌍 눈매 교정하기 전에는 이마 보톡스를 굉장히 주의해서 소량씩 막 분산시켜서 넣다가 이 수술 후에는 이마 보톡스를 편안하게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쌍 눈매 교정만 시행하면 쌍꺼풀 없이 눈이 커질 수 있는 건 맞나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심 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쌍꺼풀이 있으신데 눈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처짐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의 쌍꺼풀을 건드리지 않고 비절개로 눈매 교정만을 시행해도 어느 정도 눈이 커지고 이마 근육을 안 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쌍꺼풀이 아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만을 시행하면 속눈썹이 나 있는 눈매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속눈썹하고 피부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딪히지 않는 데 반해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눈매 교정을 하기도 전에 벌써
속눈썹하고 눈꺼풀 피부가 부딪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눈매 교정을 시행한다면 속눈썹하고 피부가 더 부딪혀서 속눈썹이 꺾여서 내려오고 그래서 각막 등에 속눈썹 찔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밖에서 보이는 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속눈썹의 높이만 올라갈 뿐 눈이 커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진 피부를 그대로 두고 쌍꺼풀을 만들지 않으면서 눈꺼풀만 올리는 무쌍 눈매 교정술을 잘못하면 눈썹 찔림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눈은 하나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에 있어서 쌍꺼풀은 보이지 않으면서 눈은 크게 하는 올바른 수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눈매 교정을 할 때는 눈꺼풀이 올라가는 눈매 교정된 양만큼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쌍꺼풀을 조금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속쌍꺼풀을 만들어서 처진 피부를 해결해주고 하지만 쌍꺼풀이 작기 때문에 밖에서 보았을 때는 쌍꺼풀이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론은 비절개 눈매 교정은 쌍꺼풀이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눈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면서 졸려 보이는 인상이라든지 눈뜰 때 눈썹을 쓴다든지의 증상을 해결하면서 눈을 크게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에게 쌍꺼풀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시행을 한다면 속눈썹이 찔리는 등의 불편한 증상만 생기고 눈이 커지는 효과도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쌍 눈매 교정을 할 때는 눈매 교정을 한 만큼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 속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눈매 교정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안쪽에 쌍꺼풀을 조금 올려서 같이 진행을 해주는 것이 결국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수요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